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끌어서 공부를 시키는지 보면 복제교가 되게 널널하잖아요. 근데 조금 이제 본인 힘들어하는 시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면 마음이 조급한 거죠. 어떻게든 좀 올려서 보내야 되는데.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, 이게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는 시기? 왜냐면 엄마가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야? 아유, 우리 딸. 이거 해야지, 저거 해야지. 언제까지? 그죠? 이제 10학년 지나서 11, 12 지나면 성인인데, 어느 순간 갑자기 땅 성인 될 것 같아요? 갑자기 애가 알키고 나올 때 짠! 하고 이렇게 깨나와? 쫙 갈라지고 애가 튀쳐나와? 그거 아니잖아, 그쵸? 계속 하나씩 깨야 돼, 조각조각으로. 그게 조각조각 깨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엔 나왔을 때 비틀비틀 될 거야, 분명히. 근데 어머니께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. 이제 점점점 더. 그리고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걸 좋게 보이지도 않아. 왜냐면 엄마의 그늘이 크면, 내가 가끔씩 이 생각을 해봐요.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지만, 아빠가 이건이야. 행복할 것 같아? 어? 아빠가 이건이야. 지금 삼성전자 직원이 32만이야. 그 32만 중에 나보다 엄청 잘난 놈들 엄청나게 많아. 왜냐면 대한민국 1등급만 뽑아놨거든. 근데 그 1등급만 뽑아놓은 거에 32만 명이 장이 돼야 돼. 그리고 아버지만큼 하면 겁나 욕먹어. 왜냐면 유지만 해도 일단 욕먹어. 한 두 배나 해도 욕먹어. 한 20배 만들어놔야, 그래요, 저놈 잘한다, 이렇게 말을 들을까 말까. 그냥 유지만 해봐야, 에휴, 지 아버지 집 밥숟가락 뺏어 먹은 거지 뭐. 그늘이 큰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, 그렇게. 그러니까 그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갑시다. 지금쯤이면 이제 스스로 처리해야 되고, 스스로 비틀거리더라도 그게 나은 모습이고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제. 뭐 그건 어머니께서 고민을 푸는 아닌 것 같아요. 학생이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죠.